에스프레소를 두 잔 추출 시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출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두 잔을 추출하게 되면 왼쪽 잔은 오른쪽에 떨어지고 오른쪽 잔은 왼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간 볶음일 경우 신맛이 추출되고 나중에 쓴맛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이 끝나면 잔을 보시면 왼쪽 잔은 오른쪽에 하얀색이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쓴맛이 오른쪽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잔은 왼쪽에 지금 하얀 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 추출에 있어서 하얀색은 바로 쓴맛을 냅니다. 오른손잡이가 먹을 때는 이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잔은 오른손잡이가 먹게 되면 덜 쓰게 느껴지고 오른쪽 잔은 오른손잡이가 먹게 되면 좀 더 쓰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왼손잡이가 왼쪽 잔을 먹게 되면 쓰게 느껴지게 되고 왼손잡이가 오른쪽 잔을 먹게 되면 덜 쓰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즐기실 때는 바리스타가 흔들어서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드시는 분들이 에스프레소 드실 때는 바리스타가 제공한 잔을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한번 흔들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마시게 되면 이런 쓴맛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속도는 1초에 1ml를 추출하면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연해지고 속도가 느리면 진하게 추출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맛없고 속도가 느리다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가 맞다고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추출하는 속도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1초에 1ml 정도가 추출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속도입니다. 지금 추출되는 속도가 1초에 1ml 정도 추출되는 속도입니다. 이번에는 추출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출이 일어납니다. 추출이 빠르게 되는 이유는 트임 양이 너무 적거나 입자 크기가 너무 굵을 경우 이렇게 빠르게 추출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커피가 연해지며 쓴맛이 많아집니다. 다음은 추출 속도가 느린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출되는 모습은 상당히 느리게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추출되는 이유는 입자가 너무 곱거나 투입량이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추출이 되면 과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도는 진해지나 쓴맛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쓴맛을 싫어하신다면 추출 속도를 잘 맞추는 것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잔존 가스와 추출수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 즉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2주 안에 커피를 가지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에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도에서 추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커피가 가스가 많지만 추출소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스가 많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추출 속도는 정상적으로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가지고 높은 온도 95도에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많은 커피를 높은 온도에서 추출하면 가스가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추출하게 됩니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추출이 제대로 압력을 가해서 짜주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에 갖고 있는 가루와 쓴맛이 많이 추출됩니다. 커피 농도 또한 연하게 추출이 일어납니다.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 2주 안에 커피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 추출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정상적인 크레마 색깔을 띠며 높은 온도에서는 까만 점박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까만 점박이는 가스가 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루와 가루 입자와 입자 사이에 분진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맛이 많이 느껴지고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게 되면 크레마 자체가 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바디감이 높은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